전문가의 시선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곽부장의 곽영훈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적 특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제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 국제 펄프가 몇 개 최고치 기록함에 따라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경우에서 관심이 가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키오스크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CBDC, 디지털 화폐죠. 연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주목이 되고 있고 새 정부의 P2E 게임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 게임주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이 좀 가는 것은 제지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네, 먼저 이제 제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지주의 내용을 먼저 좀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국채 펄프 가격의 역대 최고치 기록이라든가 전일에 5월 말 미국 남부산 혼합 활엽수 펄프 가격 톤당 $940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전일 시간에서 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옴으로 인해서 무림 페이퍼라든가 무림 PMP라든가 무림 SP, 페이퍼코리아, 신풍제약, 신풍제지까지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줬는데 제가 보는 것은 지금 시장이 베어 마켓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이 펄프 가격 상승에 따라서 추후에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 업종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지를 좀 선택을 했고요. 종목은 SP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SP. SP를 좀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PBR 관점으로 0.34 정도 수준이에요. 0.34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매출 영업이익이 다소 좀 낮긴 합니다만 좀 절대적으로 많이 할인되어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해주고 최근 단기에 좀 많이 좀 빠져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메리트 있는 가격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최근에 외국인의 소폭 매수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강한 매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차트나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면은 현재 지금 아주 단기적인 시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융 시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는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기 상승 추세가 좀 약한 이런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흐름이 약한 국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서히 바닥권을 형성하고 만약에 지금 3,415원인데요. 4,100원 정도, 4,100원 정도 만약에 추후에 10% 이상 상승하면서 4,100원 정도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 메리트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3,410원입니다. 손절가 3,000원 잡으시면은 무난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4,500원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도 전화 연결할 때 매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또 4월 20일에 무림 PMP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신 바 있거든요. 같은 포트폴리오에 또 같은 업종을 좀 넣기가 좀 부담스러운 장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만약에 기존에 무림 PMP를 갖고 있다면은 굳이 무림 SP를 담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무림 PMP가 없으시다면 무림 SP를 또 선택하셔도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다 보유하셔도요. 동일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